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의 무의식적인 것도 많이 작용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구약에 능통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뭐 짐승인 이런 묘사할 때 보면 구약에 나왔던 짐승들의 묘사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런 존재들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내용들하고 연결을 많이 지어서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이미 설명이 있던 것들이에요. 앞으로 그 시대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게다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요한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 말씀, 구약의 가르침들, 예언들을 다 이게 정보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을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기보다는 요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게 됐다. 환영으로 실감나게 홀로그램을 VR로 이제 체험하듯이 홀로그램을 체험하듯이 실감나게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험한 거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기록할 때또 구약의 전통에서 기록을 좀더 수정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본 환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던 구약의 정보들을 활용했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전제하고 보셔야 돼요.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은 쓰여졌으니까 무오류다. 그 영감 안 받아본 분들이나 하시는 소리죠. 그 영감 받아도 얼마나 해석 여지가 많은데요. 그 해석을 다 누가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역량에 맞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급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많이 왜곡되고 또 새롭게 편집된다고 봐야 돼요. 같은 좋은 내용도 이렇게 악마에 편집해버리면 엉망돼요. 제 강의도 누가 멋지게 편집하면 저 완전 한순간에 뭐 사이비 교주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제 얘기 중에 제일 이상한 요소만 막 묶어서 막 하늘나라 가자 그러고 막 이런 거 이상한 내용을 엮으면 저 바로 이상한.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사람의 애고가 얼마나 정화됐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예수님급 아니면요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자기도 사실은 다 왜곡시켜요. 여러분 꿈에 좋은 계시 받아도요 살짝 왜곡시킵니다. 다시 인간은 그리고 문제가 한번 기억했다가 다시 저장하잖아요. 그때 왜곡돼요. 필연적으로 몇번 이렇게 그 기억을 떠올리고 다시 입력하고 떠올리고 하는 중에 본래의 정보랑은 또 벌써 멀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뇌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뇌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이 아무리 무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물질 뇌 속에서 우리가 사고를 전개하잖아요. 그럼 뇌의 조건 하에 지배를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체에서 태어났는데 이 시각이 작동 안 한다 그러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아무리 멀쩡해도 그 육체 안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예전에 어떤 사례 보니까 뭐 자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큐에서 봤던 사례인데 태어나서부터 이 장님이셔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술하다가 임사체험할 때는 밖에 나와서 처음 본 거예요. 자연도 보고 수술실도 보고 처음으로 시각 정보를 접한 분도 있어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뭐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혼은 온전하더라도 뭐 하나님처럼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오감에서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더라도 육체가 제약돼 있으면 못 쓰는 겁니다. 무섭죠, 육체는. 뭐 혈관 조금만 막혀도 큰일 나는데요. 그래서 이 육체의 제약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제약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게 그게 고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이라고 천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성령의 뜻을 구현한다. 이게 인간의 맛이지. 그 인간의 길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이해해야지. 예수님은 뭐 고귀하게 그 죄도 안 짓고 뭐 이렇게 흠결 없는 분 이렇게만 그냥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 흠결 없는 분이 되기까지 인간적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닮아가기고 그 예수님 통치권 아래 예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수 있는 자격, 시민권을 얻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다룬 거지.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 욕심 많고 천국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 분이 보면 헛것이 보여요. 믿기만 하면 따로 휴거 그 환란이 올때 따로 빼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제 그런 마음들. 근데 보통 상식인이라면 그런 마음 먹다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면서 멈추거든요. 진짜 욕심꾼은 못 멈춥니다. 알아봐요, 진짜.
혹시 불법 루트가 없나. 근데 또 거기에 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성직자들이. 사이비 성직자들이. 아,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아, 그거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 종교에.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루트를 뚫어서 천국 티어 우리가 몇 석은 확보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 돈 내는 겁니다. 알 수 없죠. 죽어야 아는 거라. 죽은 뒤에 아, 아니다 해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고소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사가 이게 먹혀요. 욕심꾼들이라면 또 한번 욕심내볼 만한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등쳐먹는 게 진짜 또, 이게 또 알짜죠. 이게 이 사바 세계에서 이 세속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런 유혹에 그 강할 자 있을까요? 넘어갑니다. 욕심꾼들 중에 이런 유혹에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그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조금만 아신다면 조심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봐야 되는 이유가 나랑 똑같은 혈육의 자녀인데 코스프레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보셔야 돼요. 한번 진짜 백이 되는 비결이 지금 나오는 글이 요한계시록이라 제가 들고 온 겁니다. 아무튼 진짜 백이 되자. 자, 죽음으로 우리가 짐승이 우리를 핍박해도, 핍박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할 때 짐승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욕해봐, 욕하면 인정,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양심론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양심적으로 살 수 없게 핍박이 온다니까요. 그때의 고뇌입니다. 순교라는 건요, 여러분. 나 진짜 양심 지켜야 돼? 아니면 짐승이 오히려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유혹에 올 거예요. 양심만 어기면 너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때 안 넘어가는 게 진짜 순교인 거예요.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 달게 받아요. 저 여기 이마에다 정중하게 해주세요. 도장 제대로 받고. 저 멋지게. 이왕이면 다른 짐승의 그 자녀들보다 더 멋지게 돋보이길 원하겠죠. 사람 애고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짐승이 들어오지. 누가 짐승이 때려 죽이겠다고 들었는데 누가 따릅니까? 왜 따를까요? 달콤하니까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 달콤함을 거부하고요. 나는 양심 어겨서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다. 사랑 어기면서 살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 죽이면서 나 살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이 순교자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로 접근하는 건 되게 유치한 신앙 단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뭐 거의 이 정도 시험을 통과하라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짐승 좋아, 하나님 좋아.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훨씬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삶에서 선택을 요구할 거예요. 너 하나 살자고 남을 짓밟을 수 있냐, 없냐? 있으면 따라가는 거고, 없으면 못 따라가는 거고. 이런 식의 순교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여자와 용. 이게 되게 자극적이죠, 이름이. 여자와 용. 요한계시록에서만 이렇게 맛볼 수 있는 되게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또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알 수도 없어요. 무슨 말 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보면 또 결이 보여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해를 좀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뭐 제가 완벽히 안다는 건 아닙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대요. 벌써 상상 불가죠. 해를 입었습니다. 발밑엔 달이 있어요. 자, 해 떴고 달 떴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 면류관을 썼어요. 12지파를 말합니다. 12지파. 해와 달, 12지파.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각주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거든요. 야곱이 대단한 양반이에요. 야곱이 12지파의 시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갈라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아들 중에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요셉이 대단한 분이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 가가지고 거기 재산까지 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해서 잘 살게 도와준 양반입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꿀 때 그 상징물이 나오는데요. 해와 달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12개의 별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혈육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혈육을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분들은. 왜?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아무래도 나 유리한 걸 찾게 돼 있다고요. 성경을 볼 때. 그게 혈육의 마인드라니까요. 성령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육적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또 와서 그래요. 친한 척해요. 맞아요. 이 이스라엘은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바로 또 이렇게 나오시면 본인이 대한민국이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혈육의 관점이에요.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입장이는.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혈육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스라엘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말을 성령의 자녀들이 사는 모여 살면 거기가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앞 얘기를 왜 했냐면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존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 여자를 파악할 때. 그렇죠? 그럼 그 나라에 더 많이 모여 살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존재들이. 그러면 거기가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제가 창세기 보실래요?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말해요. 이제 꿈 내용을 말해주겠죠. 창세기 37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뭔 말입니까? 해와 달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11개의 별은 형제들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이제 내가 제일 중요하더라 하는 요 꿈을 꿉니다. 요 꿈을 꾼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영으로 본 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보이는데 해를 입고 있고 달이 발밑에 있고 12 별에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11개 별이 이미 12지파를 상징했다면 12지파의 다른 그 요셉 빼고 다른 지파들을 11개 별로 상징했다면 전형적이죠. 지금 이 문화권에서 이 꿈이 상징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인자를 낳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인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꿈을 꿨는데 이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로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인 어떤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 보자 이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하게 되자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또 이제 그 또 14만 4천 모으는 분들이 봐 이스라엘 아니래잖아 우리나라래잖아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치고 나오시면 제가 또 미안하거든요. 그럼 그 어느 한 교파 어느 한 교리 지원하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14만 4천 모아놓으면 천국이 옵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냥 14만 4천 모아서 될 게 아닙니다. 칭의 성화를 이루신 분 14만 4천을 모으세요. 그러면 이미 천국일 겁니다. 아마 뭐 오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러면 이 지상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14만 4천이 대한민국에 모였다. 그럼 대한민국이 이미 난리 났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거듭나고요. 그 정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버리시면 하늘이 뿌린 대로 거두라고 그 대한민국에 복을 내리실 거고 그 복이 또 넘쳐서 전 세계에 고급 한류가 돼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또 깨어나게 할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저는 그런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다. 기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건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그 14만 4천이 꼭 어느 한 나라라고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만국에서 모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돕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꼭 14만 4천 아니라도 한 지파에 12,000씩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12,000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뽑아내고 진짜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12,000명만 커뮤니티를 이뤄도 그게 교회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나라를 말할 때는 새 이스라엘, 수도를 말할 때는 도시를 말할 때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수도, 천국의 수도. 거기 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에요. 그 교회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
대한민국에서 12,000이라도 도전해 보시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건 그냥 이 12,000을 꼭 제가 또 그 숫자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12,000 모아보자 이러지 마시고 그 12지파가 12,000씩에서 12지파가 만국을 상징한다면 전 세계에서 그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돕는 게 옳다 이겁니다. 어느 나라가 좀 나서서. 그래서 그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진짜 인자가 나오는 그 나라. 그리고 그 인자에 그럼 인자만 배출하고 말았겠어요? 인자만 배출하고 핍박하면 그 우상 숭배의 나라밖에 더 되지 그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 나오셨어도 그 예수님 죽이고 나면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한테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새 지팡이로 만국을 지배할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건요. 낳기만 한 게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그 하늘을 공경하는 나라에서 하늘의 뜻을 구현할 존재가 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형제들이 또 따르면서 이 그런 사는 어떤 그 문화를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 교회. 나라라고 하니까 자꾸 대한민국이 어디야 특정 나라 중에 찾지 마시고 그런 곳, 그런 곳.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또 교회 그러면 또 우리 교회냐 이렇게 보실까봐 이제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그런 교회라는 게 원뜻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어떤 교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 의미는. 그런 그 깨어난 존재들의 모임. 그게 나라죠. 그분들이 사는 곳이 나라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따르는 수많은 존재들이 이제 모여 사는 곳이 열릴 것이다. 천국이 열린다 이거고 그런 천국에 이제 싹이 나는데 그냥 하늘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용이 마귀가 수작을 부립니다. 그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선에 싹이 날 때 또 악도 강해져서 그 싹이 나는 거를 어느 한 그 나라라고 지금 어떤 한 그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을 분명히 핍박할 거다. 그때 악이 등장할 거다.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 돌아가는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악을 따르려고 하면은요, 그걸 말리려는 선이 작동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없던 양심까지 막 올라와서 나를 찜찜하게 만들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를 지으면 선이 출동합니다. 또 선을 하려고 하면 또 악이 출동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반대의 힘이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착한 일하고도 빨리 몰라 하고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요. 착한 일을 하면 또 악이 출동해서요. 이거 나나 되니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허영을 막 부추기고 자만에 빠지게 하고 악이 출동합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막아 껴요.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일을 할 때 다음 그 반대되는 요소가 분명히 나를 그 흔들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의연히. 좋은 일이 진짜 좋은 일이 되게 하려면 좋은 일 할 때 분명히 막아 낄 거라는 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막아 끼는 것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게 지금 이것도 선의 싹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가지고 지금 아이로 태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또 상징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한 문화를 지닌 모임이 있는데 그 세력을 흩어놓으려고 이 세력이 커지면 51%가 되면 지구를 먹으니까 악의 세력이 지니까 힘에서 51%를 말하는 겁니다. 헤게모니를 잃어버릴까 봐 헤게모니 장악하려고 악이 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양심이 탁 나갔을 때 또 이렇게 악이 출동한다니까요. 그걸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꼭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질서가 이원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선이 있는 곳에 악도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동해요. 반대로 악 있는 곳에도 또 선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악하다가도 뉘우치면 돌아오는 겁니다. 선하다가도 악에 빠지면 바로 수렁에 떨어집니다. 현상계 이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 이 사탄 증언놈이네 이러지 마시고 우주 공식이 그래요. 그래서 선이 강한 선이 지구에 출몰하려고 하니까 악의 작용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짓밟고자 하는 욕심꾼들이 저 선 세력이 커지면 우리한테 해가 오겠구나 해서 그 어떤
마가 끼는 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인간들이 출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막으려고 인간들이, 인간들 중에 그걸 해롭게 여긴 인간들이 그 사탄의 지배 속에서 출동해가지고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머리에 일곱 개의 면류관이 있었다. 이거는요, 그 여기서 악의 세력들이 로마의 제국과 그런 어떤 왕들을 상징해요. 왕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머리나 뿔은요 어떤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립니다. 여기 무슨 어벤져스 영화 보는 것 같죠. 타노스가 막 달 끌어다가 아이언맨 때리고 하잖아요. 하늘에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용은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바로 태어났을 때 바로 없애지 않으면 이 아이가 크면 이제 악의 세력이 지는 거예요. 선의 세력한테. 욕심 세력이 이제 양심 세력한테 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려는 걸 막으려는 시도가 이제 영이 선한 하나님의 영이 선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중에 인자 메시아를 낳듯이 마귀의 영이 또 적그리스도를 낳아가지고 막게 한다는 겁니다.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일으킨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하느님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하느님이 맡아서 키워주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휴거 됐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아서 키워주신다. 자 한번 이 구절 관련된 거 보실래요? 구약에요. 이런 구절이 끝도 없이 있었어요. 지금 구약의 예언들하고 그대로 통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보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보라,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왜 아이가 태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는지 아시겠죠? 보라,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으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가 장차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는 자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보세요. 기묘한 조언자. 꾀가 보통이 아닌 양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벌써 인간이죠. 인간인데 하나님하고 동급의 그런 존재로 불린다는 건 뭐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그대로 사시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인데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미 이런 예언이 있었다니까요. 구약에 놀랍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존재가 태어날 거다 인간으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가 너무 커요. 이 말만 듣고 이제 막 상상을 하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신통을 지니고 아주 이스라엘을 다 구원할 이스라엘 다른 나라를 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살려줄 존재가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만 이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서 자격이 박탈당한 영원하신 아버지 아예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들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주님인 거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온 인류를 평안하게 만들 진짜 홍익 인간 끝내주게 해줄 왕이시다. 그가 다스릴 때 그의 다스림과 평강의 평강이란 건 평안함이죠. 다스림과 평안함의 그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그는 그러니까 날로 더 평안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온다는 예언이 꼭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제일 훌륭한 왕은 누구죠? 우리한테 단군 같은 존재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인도의 전륜성왕이라고 하죠. 그 위대한 왕을 불법을 수호하는 위대한 왕.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하게 통치할 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 후손에서 나온다. 뭐 다윗 왕의 보좌에 앉는다 이런 의미를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최고의 왕이거든요. 단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위대한 나라가 설 것이다. 이렇게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산다 해서
다른 민족은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을 거라는 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도 다 도인들이 한 건 맞는데 폭이 좀 좁아요. 이스라엘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도인들이. 예언자들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놓으실 이렇게 이 예언을 이루실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의 연장선상에 요한 계시록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또 이렇게 보실래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그 나중에 인자가 메시아가 나온다. 이게 당연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의 후손 중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그 가문을 이제 되게 이제 중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존재의 그러니까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려면 그 가문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발상이에요. 별로 신경 쓸 발상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가문만 편애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예언자들의 그 뜻을 이해하시면요, 다윗 왕 예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왕 그러면 다윗 왕 같은 존재는 그 피에서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 DNA에서 근데 더 업그레이드된 피로는 다윗 왕의 피를 DNA를 갖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또 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 왕의 후손인 존재 중에 예언 그 우리의 인자가 나온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왕의 그 하드웨어와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갖춘 그런 존재가 사실 불교에서 전륜성왕이고 이거 사실 미륵이죠, 미륵. 그러니까 전륜성왕 한쪽은 전륜성왕이고 다윗의 왕의 후예라는 거는 전륜성왕, 단군 통치자, 단군 같은 통치자이며 동시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왕이면서 예언자인 거죠. 왕이면서 예언자. 이런 존재가 메시아다라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적으로는 다윗 왕을 잇고 예언자적으로는 지금 그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그대로 따르는 존재. 이게 제가 볼 땐 이 예언을요. 유대인들의 이 믿음을 그대로 따르면서 복음을 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좀 꼬였어요. 복음이 꼬여버린 게 동정녀론 같은 거 복음이 꼬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마리아의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복음은 꼬여버린 게요. 근데 만약에 요셉의 자녀로만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의미 부여가 안 되니까 성령이 바로 잉태했다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럼 또 요셉의 자녀가 안 되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복음은 꼬여버린 게 다윗의 핏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이면. 양아버지죠, 다윗은. 동정녀니까. 꼬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려다가 다윗의 그 계보를 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럼 이게 왜 제가 꼬였다고 하냐면요. 쿨하게 잃어버리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마다 시작이 다 족보예요. 어떻게 다윗까지 이어졌나, 다윗에서부터 이렇게 피가 이어졌냐. 근데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입양된 집안의 족본 거잖아요. 동정녀의 자녀라면. 이게 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꼬였느냐. 예수님은 한편으론 다윗의 필줄이어야 되고, 한편으론 하나님의 바로 자녀의 아들이어야 돼요. 독생자여야 돼요. 요걸 같이 가져가려다가 복음이 저는 좀 꼬였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을 또 유대인들 안에도 이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예이면서 그러니까 멜기스덱의 후예이면서 동시에 다윗 왕의 후예여야 돼요. 한편으론 제사장, 한편으론 왕이어야 돼요. 한편으론 예언자, 한편으론 왕. 그래서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예언자, 한편으론 하나님한테 우리 죄를 탕감해줄 수 있는 제사장. 이건 영적인 존재죠. 동시에 세속적인 군주 왕이어야 돼요. 이게 세 개가 맞아야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 그 하느님 아들이 꼭 그 무슨 다윗의 피에만 나옵니까? 무슨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물론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믿겠지만 뭐 저는 그걸 믿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후손 중에 뭐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나오셨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뭐 예언이 성취된 거니까 좋은 거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딱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렇긴 한데, 예수님은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인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렇게 오실 거냐?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근데 지금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지, 초림 때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는데 심판을 못 했어요. 오히려 처벌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게 예언자 메시아 상이 안 맞아요. 그 메시아는요, 인류 죄를 탕감할 제사장의 후예로서, 영원한 제사장의 멜기스덱의 후예로서 오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런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신 모습은 재림입니다. 자, 보세요. 초림은 제사장으로서 오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 대신 대속의 제사 지내주려고. 이쪽은요, 왕으로 오실 땐 이때예요. 그러면 진짜로 다윗왕의 후손으로 와야 될 때는 오히려 이때죠, 지금. 예언대로라면. 그 예언이 꼭 맞아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 맞아도 되는 초림 때는 어떻게든 다윗에다 맞춰보려고 족보를 막 하시는데, 오히려 좀 자유로우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거 가지고 동정녀를 강조하다 보니까 꼬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막 등장하는데, 여전히 마리아는 동정녀여야 합니다. 알수 없죠. 얘를 내가 한넷 낳았는데 동정녀예요. 그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 동정에 집착하냐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야기가. 쓸데없는데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른 내용은 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그런 문제가 중요할 필요가 없다. 다윗왕의 후손일 필요도 없다. 다윗왕 같은 위대한 왕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요즘도 그런 분 계실까요? 세종대왕 필아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올 거야.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분명히 앞으로 위대한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후손 중에 나올 거야. 뭐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고, 그분을 능가하는 왕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거는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자, 그런 분이 나오면, 아무튼 인자가 나오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분이, 다윗왕보다 위대한 왕이 나와서 앞으로 인류의 리더가 돼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때 가야 인간들한테까지도 이 지상에서까지 제대로 확립될 것이다. 그런데, 자, 또 여기 보세요. 구약에서 이미 다 얘기하잖아요. 혈육으로는 다윗왕의 후손이면서 영은 어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림해서 그 사람의 영은요, 성령과 하나로 공명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자, 하나님의 영은요, 지혜의 영이며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 자, 지혜롭고 총명하며, 모략, 꾀를 잘 써요. 작전을 잘, 그러니까 악을, 이게 이 작전은 욕심의 그 모략이 아니고, 양심 세력을 승리로 이끌 그런 모략을 갖고 있고, 권능,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죠. 지식, 영적, 자, 지식이라고 할때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요, 제 강의는 아무튼 뭘 들어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만은,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낯설지는 않으시죠? 기독교 강의 가도 그렇고, 나중에 뭐 바가바드 기타를 하더라도 와보면 또늘 하던 얘기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영인데, 그 지혜와 지식만 간단하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지식.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선명하게. 사실은 그래서 그두 가지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라는 용어를 쓸 때, 지혜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지식은 정보예요,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재료죠. 재료고, 요거는 요리 솜씨죠. 저 사람 참 지혜 있어. 정보를 다룰 줄 알아. 정보. 실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재료가 좋아야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정보도 살아있는 정보가 있고 죽은 정보가 있습니다. 죽은 정보는요, 진짜 지식이에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정보는 내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보가, 이거 체험을 갖춘 정보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정보예요. 해본 거예요, 해본 거. 해보고 얻은 정보는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나 밥할 줄 알아. 그럼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밥할 줄 알아.
그럼 밥을 하는 정보를 갖고 계시죠?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는 죽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글로 배웠어요. 지식인에서 본 거죠. 아직 못 해봤어요. 여기는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할 줄 알아 이 말은 벌써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정보인지 죽은 정보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건요. 이런 모든 거를 빨리빨리 판단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자명하게 처리하는. 이 정보들을 자명하게 처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또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지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살아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지혜롭다 그래요. 지혜가 있다 그래요. 밥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밥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진짜 다룰 줄 알아요. 그럼 밥에 대해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만 있어요.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정보를, 이제 정보를 가지고 나눌 때는 살아있는 정보가 지혜, 죽은 정보가 지식. 근데 이렇게 나눌 때는 그 정보를 다루는 솜씨를 우리가 지혜, 정보 자체는 지식.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식의 영, 정보의 영 하니까 지식의 영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식의 영은 영적 정보를 말하는 거고 지혜의 영은 그 영적 정보를 다루는 지력이죠. 솜씨죠. 판단력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되게 지혜로워져서 선후 본말을 잘 알고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지식의 영을 가졌다는 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영적 정보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자 보세요. 자명한 건 자명하다, 찜찜한 건 찜찜하다, 빨리빨리 판단하는 건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다 보면 지식이 많이 생기죠. 영적인 지식이.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건 지식이죠. 둘 다 지금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영.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그 사람한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이렇게 임하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냐며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도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심판자잖아요.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심판하지도 않아요. 늘 그러니까 지금 오감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의 정의죠. 공정한 정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함으로 세상의 낮은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입의 막대기라는 것은 그 말씀의 어떤 그 막대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새지팡이랑 같은 겁니다. 지휘권을 상징해요.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치며 그분의 말씀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의 말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세상을 다스리는 막대기가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똑같죠. 입술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팩트 폭격으로 악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진실만을 말해가지고 악인들이 스스로 제가 살아서 못하겠으니까 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 아가리를 닥치게 한다 이렇잖아요. 이거 속된 말입니다만 확 와닿으시죠? 팩트 폭격으로 아가리를 닥치게 한다. 이걸 성경에서 표현해 볼게요. 고급스럽게 입술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아주 좀 속된 말로도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요. 실감 나잖아요. 그래야 안 그러면요 입술에서 기운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오해하실까봐.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으로 사람을, 악인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을 완전히 제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기억해 두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러 내려오셨을 때 입에서 나온 칼로 적들을 다 물리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말. 진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전했는데도 악인들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러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래야 이게 먹힙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을 가지고 막 열변을 토해도 안 먹힙니다.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이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 지금 여기 나오는 말에 힘을 가지시려면요 언행일치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에 엄청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막 남을 해치는 사람이 너 가만 안 둔다 그러면 쫄죠.
그 사람 말에 힘이 있어요. 진짜 그럴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못 살아본 사람이 너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 아무 다 이제 말 안 듣습니다.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양심 있는 사람이요? 양심하자 그러면요. 그 말을 무시 못 합니다. 왜? 진짜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말이 힘을 간다는 얘기는 이 얘기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힘으로 악인들이 제압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정의로 딱 허리띠 우리가 매듯이 정의를 허리에 메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거다. 몸에 띠를 두르는데 성실로 몸을 장식한다. 이게 그 화엄경에 나오는 거랑 그렇게 똑같습니다, 묘사가. 화엄경에 보면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자기를 장식하라고 나와요.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식하는 거지. 허리띠는 정의, 이게 띠는 뭐 이렇게 뭐죠? 뭐였죠? 예. 성실. 이거 온라인 게임으로 치면요, 그 아이템 하나 하나가 뭐 정의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게임 해가지고 괴물 잡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정의 허리띠 하나 메고, 또 열심히 괴물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띠 하나, 성실 띠 하나 두르고. 이런 것처럼 아이템을 우리 캐릭터를 아이템으로 장식하듯이 우리를요, 우리 자신을 육바라밀로 장엄하게 장식하는 게 사실은 화엄입니다. 나를 장식해야 돼요, 먼저. 그럼 그게 우주를 장식하는 게 돼요. 내가 나를 장식하지, 먼저. 나를 장식하고 또 남도 장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결국 육바라밀로 우주를 장식하려면, 그렇죠? 예전 성경이나 불경에 보면 똑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유사한 표현들이. 제가 그 기억하기에 화엄경만 해도 부끄러움으로 장식하라 이런 표현도 기억나요. 부끄러워할 줄 알음을 가져야 돼요. 재밌죠? 부끄러움으로 장식해야 된다요. 보살은 장식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장식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의 아이템을 못 갖추면 뻔뻔해지죠. 지금 이 사회의 소시오패스들처럼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맨 먼저 부끄러움부터 먼저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능력을 확보하셔야 돌을 닦을 수 있다는 얘기가 화엄경에 나와요. 다 이게 그 아이템들입니다. 필수 아이템.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실로 그런 심판의 날이 오면 거룩한 산, 시온산, 그 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여호와가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 해 입는 사람도 없고 상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 시온산이 어디냐면요, 다윗 왕이 다스리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요, 그 지상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온산으로 가자 이런 말은요, 시온산이 나오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올 천국, 하나님의 도시. 우리 신화에서는 신시예요, 신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똑같다니까요. 우리 지금 신시, 저기 만주 어딘가에 환웅이 여셨다는 신시가, 환웅이 직접 통치하셨다는 신시가 있을 거야. 우리 그 신화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하느님의 분신이 직접 지상에 와가지고 이 지상에서 곰과 호랑이 같은 수준의 인간들을 다스려서 사람 만들어서 신시를 열었대요. 이게 우리는 이미 지상 천국을 열었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걸 신화로 갖고 있어요. 어떤 역사적 팩트가 있겠죠, 그 안에.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시면 유대인들도 다윗 왕 때가 그래도 제일 가까웠다고 보는 거예요, 신시에. 하나님하고 나름 하나님한테 이런 너 후손 중에 진짜 인자가 나올 거야 하는 예언도 미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을 되게 중시합니다. 다윗 왕 후손 중에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도 나올 거고, 다윗 왕이 하나님 뜻대로 통치한 왕이니까 또 말년에 실족은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보여요, 여전히. 하지만 우리가 거쳐온 왕들 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제일 낫더라. 그래서 다윗 왕의 그 도시를, 그 시온산을, 앞으로 올 천국을 말할 때 시온산 그럽니다. 신의 산 있죠, 신의 산. 신의 산은요, 신약에서는 별로 안 좋은 느낌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신의 산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중요한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 받았던 산이에요. 하느님한테 십계명 받은 산. 근데 왜 안 좋아하느냐? 율법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시온산으로, 빡센 거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만 받았지 제대로 된 답을 못 얻었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죄만 잔뜩 밝혀졌죠, 율법이. 그래서 시내산은 우리의 뭔가 고난의 그런 삶을 상징하고요. 시온산은요, 진짜 구원의 우리 지상 천국의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냥 통치해 주실 곳. 시내산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훈계를 들은 곳.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돼요. 가야 할 곳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온산에는 해도 없고 상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시온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신약에 오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시온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율법을 버리자는 이제 바울 같은 분들의 주장이 힘을 얻어서. 자, 그리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하는 지식이 앞으로 인류가 그 물이 그 바다를 덮은 것처럼 바닷물같이 이 세상을 덮어버린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도 이미 힌트는 다 나오지 않나요?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율법에 의존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시온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가들은 주로 이스라엘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 중에 그런 존재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다 그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이건 구약에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인자가 오면 그렇게 된대라고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대단한 건요, 이런 예언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나처럼 해라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언은 있었는데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예수님 때 와서 나만 믿어.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야.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겨봐. 그대들이 내 뜻대로, 그러니까 당신들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 믿고 한번 살아봐. 그럼 성령이 임할 거야. 이런 거를 눈앞에서 보여준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거는 구약에서 이런 예언들이 이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때가 진짜 시온산에서 우리 다 같이 지상천국에 입성해서 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다. 새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상세계. 지상세계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주는 곳. 천상세계는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요. 시온산은. 그런데 히브리서나 사도 바울의 입장대로 쓰여지는 글이 히브리서거든요. 작자는 미상인데 사도 바울로 의심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사상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글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구분하는데 결국 사도 바울의 영향 아래서 나온 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쓴 글은요, 히브리서에서 시온산은 지상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고 있는 천상의 천국이에요. 맛이 다르죠. 사도 요한은 지상의 천국을 얘기할 때 시온산을 들먹이고요. 앞으로 보시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천상의 천국을 말할 때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은 천상에 있다고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방편인지 완전히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그런 휴거설은요, 유대인들한테 이미 내려온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부활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사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유사한 말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상천국이 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체화된 게 요한계시록이라면 들려 올라갈 거라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사도 바울의 구원과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탁 내려오는데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구름 타고 지상까지 내려와요. 사도 바울은 구름 타고 내려올 때 우리가 구름까지 마중 나가자는 거예요. 휴거해서. 그때 나팔이 막 울리고 그러면 우리 중에 이제 죽은 자건 누구건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느님을 구름에서 맞이해서 구름에서 시온산을 맞이하자는 거고요. 구름에서. 그러니까 아주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건 아닌데 시온산이 그래도 아무튼 하늘나라
설정이 되는 거죠. 시온산이. 천상의 시온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상의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천상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 그 부분에서 천상 지상설이 나뉜다. 그리고 진짜 하느님이 계신 아주 천상 그의 천국 거기랑 뭐 바로 당장 비교하진 않더라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시온산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 저기 구름 위에다 정했다면 비정했다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지상에다 정하고 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린 새로운 그 지상. 요거는 좀 구분하고 우리가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 교재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